안녕하십니까. 김석기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시유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용료보다 비싼 변상금을 계속 부과했고 농사 지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많이 낸 변상금을 돌려받기 너무 힘들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 시유지. 김 씨는 이곳에서 2000년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3791 제곱미터를 제가 그 비닐하우스를 샀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시우지 3791제곱미터 땅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8동을 정식 매매 절차를 거쳐 구입한 김 씨. 그런데 송파구청에서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1년마다 냈습니다. 저기 그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던 중 2002년 구청에서 대부 계약을 맺으라는 안내를 받고 신청한 김 씨. 하지만 개발이 될지 모른다며 계약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김 씨가 농사짓는 것을 허락했고 시유지 경작에 대해 농지원부를 발급했습니다. 매년 내는 변상금에 의구심을 가졌던 김 씨. 서울시하고 법제처에다가 도대체 변상금이 뭐하는 거냐. 그것은 사용료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예, 사용료다. 변상금은 사용료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법제처도 변상금이 사용료 개념이라는 것. 김 씨는 매년 변상금을 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0만 원 내던 게 인상 후에는 약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가까워요. 2007년 갑자기 변상금이 인상되자 김 씨는 2,305제곱미터 땅을 반납했고 구청이 현장까지 확인한 후 나머지 1486제곱미터에 대한 변상금을 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곳이 개발돼 영농 손실 보상을 받게 되면서 변상금이 잘못 부과된 것을 알게 된 김 씨. 거기서 권익위원장이 대부료 내지 사용료를 송파구청에서 변상금으로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그 잘못 부과했다고 해서 영농 손실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이다. 그 영농 손실 받게 해줬죠. 송파구청이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잘못 부과해 김 씨를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것.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게 점용료보다 20%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의 의미이고 농사를 허락하면서 매년 징수하는 것은 사용료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농지원부를 발부받은 사람은 무단점유자가 아니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상받을 당시 측량한 결과 변상금을 내며 농사지은 면적은 1486제곱미터가 아닌 963제곱미터. 무단점유자도 아닌데 비싼 변상금에 점유 면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온 것입니다. 좀 돌려달라. 내 돈 달라고 한 것이지 대개네들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내가 더 줬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데. 구청이 더 많이 받아간 변상금을 돌려주지 않자 김 씨는 혼자 힘으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먼저 저기 변상금 잘못 부과한 변상금 취소를 하고 난 뒤에 가오나 부담금을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송파구청이 그동안 변상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 구청을 찾아 왜 매년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하고 농사를 짓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매년 그 무단 사실 그 사실을 해서 발견된 사항은 매년 부과를 합니다. 사용료와 대부료보다 조금 비싸게 내고 농사 짓는 것을 허용하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변상금을 내고 이분들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농지원부도 받으셨어요. 농지원부가 발부되면서까지 정상 농사를 계속 지어 오셨는데요. 변상금을 낸 건 좀 부당하잖아요. 농지원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농지원부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는데 부과된 변상금과 측량 잘못으로 더 부과된 변상금 문제를 제기하자 확인하겠다는 구청.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확인을 받아보겠습니다. 구청이 농사짓는 것을 허락했는데도 변상금을 냈다는 이유로 무단점유자가 돼버린 김 씨. 이제라도 구청이 변상금 부과 행정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농지원부도 있고 영농 손실 보상도 받은 농민인데 송파구청만 무단 점유라고 합니다. 구청은 제가 낸 변상금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